나 많이 아파. 그러나 이 중에서도 가장 현실 가능성이 있는 것은 바로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. 이들이 가장 먼저 시도한 방법은 일부러 피부를 상하게 해서 피부병 판정을 받는 것. 그러나 그만해. 어떡해, 나 이거 더 이상 못 봐. 첫 번째 작전은 안 맹모의 눈물겨운 모정으로 실패. 이거 진짜 내가 다 먹어? 그럼. 아유, 얘는 우리 아들 많이 먹어.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먹어야 돼. 침검전에 살을 찌워야 되거든. 알았지? 과체중으로 병역을 피해보겠다는 심산이었다. 이런 거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던 백수철. 아유, 제일 힘든 거. 그야말로 젖 먹던 힘을 다해서 먹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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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먹고 그러기를 3일 낮밤. 그러나 예기치 못한 사고가 터지고 말았다. 네, 어? 아들, 어떻게 먹은 건데? 조금만 참아봐, 응? 아들, 그렇게 힘겹게 먹고 그걸 다 하면 어떡해? 지나친 과식으로 배탈이 난 수철은 단 하루 만에 그간의 노력을 수포로 만들고 말았는데. 혼자서는 서 있기도 힘들 만큼 진이 빠져버린 수철. 군 생활하기에 딱 좋은 표준 체중이었다. 어떡하니 아들아. 피부병 작전도 과다 체중 작전도 모두 실패. 그러는 사이 신체 검사 날짜는 바로 코앞으로 다가왔는데. 다급해진 그들이 선택한 마지막 방법은 간장이었다. 간장을 어떻게 해요? 마셔요? 폐지라. 이제 이 방법 하나밖에 안 남았어. 아, 엄마, 제발 진짜. 와, 미치겠네. 어떡하냐, 아들. 그냥 눈 딱 감고 마셔. 응? 아들, 응? 간장을 대량 섭취한 후 X선 촬영을 하게 되면 멀쩡해 보이세요. 이 폐가 허옇게 나온다는 속설이 있습니다. 맞아요. 네. 믿거나 말거나. 속설이겠죠. 속설이. 수정이 내미는 간장을 사약처럼 받아든 수철. 뭔가 뭐 이렇게까지. 그러나 먹어야 산다는 생각으로 꿀꺽꿀꺽 들이켜대는데 용케도 다 마셔야 되는가 싶더니만. 아우, 좋아요. 오. 아우. 이마저도 쉬운 일은 아니었다. 게다가 그 효과조차 미지수. 모든 방법들은 소용이 없었고 결국 멀쩡한 몸으로 신체 검사를 받게 된 백수철. 그저 기도하는 마음으로 신체 검사에 힘하는데. 그로부터 1년 후 현역 입영 통지서가 날아온 것. 아니, 간장을 그렇게 들이켰는데 이젠 옴짝달싹 없이 입대를 해야 되는 상황. 이제 죽으면 모를까. 짤 없네. 짤 없어. 아니, 영장이 나왔으니까. 그래, 죽자. 에? 에?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라고 생각한 수철 모자. 옷을 도와드릴까요? 우리 아들 사망신고하러 왔는데요. 부스러워. 살면서 왔어. 표정이 밝아요. 우리 엄마가 동생 때문에 좀. 아, 네.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군입대를 피하기 위해서 엄마는 급기야 수철이 죽었다는 허위 사망신고를 하기에 이른다. 그런 사람이 있어요, 실제로? 야. 난 아니라니. 군대 안 가려고 사망신고래요? 이 두 사람이 지금